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미즈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이버 트럭 드디어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국내 취재진에 따르면은 사이버 트럭이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2일 오후 부산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도쿄를 시작으로 관동, 도카이, 간사이, 규슈 등 일본 주요 지역에서 진행된 사이버 트럭 시연회에 사용된 차 중 한 대가 컨테이너에 실려 배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 사이버 트럭 시연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에 지난달 중국 순회 전시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와 선전, 항저우 등 8개 도시에서 진행된 순회 전시는 지난 21일 마무리가 되었고요.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사이버트럭 공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여러 테슬라 차주들과 함께 진행하는 라이트쇼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의 글로벌 판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외관에 사용된 스테인리스 때문에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요도 현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일론 머스크는 2025년까지 연간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2019년에 첫 공개되었고요. 지난해 11월 공식 출시됐는데요. 길이, 폭,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고요. 최고 출력 845마력을 발휘합니다. 123kW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완전 충전 시에 515km, 약 32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목요일 오전 10시 38분인데요. 서부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1.4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음봉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테슬라의 상승은 엔비디아의 역할과 도움이 컸죠. 반면에 리비안과 루시드는 급락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4분기에 매출 13억 달러에 주당 손실 $1.58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죠. 매출은 월가 예상치와 동일했지만 손실은 예상치 $1.35보다 훨씬 컸습니다. 4분기 납품은 13,972대로 작년 통틀어 51,112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올해 생산량을 57,000대로 예상해 월가가 기대했던 생산량 8만 대에 크게 못 미쳤고요. 이것이 이제 좀 뼈아팠죠. 전기차 스타트업은 생산량이 일정 궤도에 올라야 재무지표의 개선이 시작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당 손실보다 올해 생산 전망치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EPS보다는 생산 전망치가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이러한 스타트업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비안은 올해 물량 증가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해 올해 손실 규모를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수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27억 달러로 상해 예상했는데요. 이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29억 달러보다는 양호했지만 대부분의 숫자가 월가의 예상보다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리비아는 3월 7일에 보다 저렴한 전기차인 R2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리비안 전기차는 고가 모델로 R1 SUV 경우 가격은 약 7만 5천 달러부터 시작이 됩니다. 리비안보다 더 고가 장치 라인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루시드의 4분기 실적을 예상보다 다소 좋았으나 올해 생산 전망이 기대 못 미쳤습니다. 루시드는 전날 저녁 어제죠. 4분기 매출 1억 5,720만 달러 중 주당 손실이 29센트라고 보고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적고 주당 손실만 약간 적습니다. 전기차 업체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을 판매하는 루시드는 자동차당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약 15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배송량은 1년 전 4,369대에서 증가한 6,001대였고요. 올해 9,000대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올해 생산량 12,000대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가가 지금 흐지부지한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전망에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가 겹쳐 올해 M7 그룹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20% 이상 떨어졌고 거래량도 약 1억
384만 건으로 한창 때에 비해서 훨씬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비안도 인력을 줄인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때 리비안은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투자하는 그 회사로 전망을 받았고 얼바인에도 있는데요. 테슬라를 필두로 장밋빛 전망을 기대했던 전기차 업체들이 둔화한 수요와 과열된 경쟁에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기 SUV 및 픽업트럭을 만드는 리비안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표를 했습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루시드는 너무 고가인 게 문제고요. 뭐 리비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테슬라는 가격 인하에 대한 룸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데 이들 한때 잘 나갔던 루시드 리비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반도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 엔비디아의 역할이죠. 어제 미즈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오늘 그대로 맞춰드렸죠.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꼬꾸라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저희가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미즈놀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펠립스 산업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를 견제하며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일강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견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AMD는 지난해 12월 AI 칩인 데이터 센터형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 MI300 출시 그리고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고요. AI GPU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에서 90% 안팎의 점유율을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AMD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MI300 출시를 계기로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추격에 나서고 있고요. MI300은 엔비디아 H100과 경쟁 가능한 데이터용 GPU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AMD의 리사 수 CEO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열린 AI 칩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AI를 훈련하는 능력은 엔비디아의 H100과 동일하며 추론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여주었고요. AMD는 메타와 마소 등 주요 빅테크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소는 현재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MI300X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중순 AI와 자율주행차 교육 개발을 위해 AMD에서도 AI 칩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자체 하드웨어를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분간 반도체 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며 AMD가 이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후방 기업들도 반 엔비디아 생태계 구축에 소멸을 걷어붙였는데요. 생성형 AI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7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파운드리 업체 경영진과도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AI 반도체 기업 설립을 위해 1천만 달러, 약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죠. 자, 이자나기 일본 산하에 조성하는 등장하는 최초의 신 코드명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암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죠. 오늘 암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움직임의 승자는 역시 SMCI입니다. 자, AMD의 주가 폭등으로 젠슨 황 CEO가 세계 20대 갑부 반열 가입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젠슨 황 아저씨, 야, 부자 순위 20위 안으로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22가 석유재벌 데이비드 코흐의 미망인 줄리아 코흐랍니다. 10억 달러 차이로 지금 바짝 2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엔비디아 이렇게 오르고 하면은 곧 네, 22위 안에 들겠네요. 자, 젠슨왕 CEO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초 1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조 9천억 달러로 128위였는데요. 그러나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5배 급등하면서 그의 자산 가치도 불어났습니다. 자, 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에는 약 3분의 1 수준. 야,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시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명단에 올라 있는 28명의 AI 관련 기업가 순자산이 이날 357억 달러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 미 서버 제조업체인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CEO 찰스 리앙이 1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CEO도 부자 순위 오르고 참 좋네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들 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1월 기존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주택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의 2월 제조업 지수도 발표됐는데 51.5가 발표됐습니다. 1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참 좋죠. 니케이 지수가 3만 9천 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매주 목요일마다 실업수당 청권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소폭 감소한 20만 1000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 자,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연기된다는 소식인데 금리 인하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하하게 되면 시장은 날아오르겠죠. 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인 청구권은 5주 만에 최저치를 가르치면서 노동시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천비디아가 멀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엔비디아는 곧 1000달러가 넘어서 천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엔비디아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익스피디아 여행 관련 사이트죠. 익스피디아의 중국 경쟁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트립닷컴입니다. 트립닷컴. 티커는 TECOM인데 TCOM이죠. TCOM. 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매출 122%로 와우, 홍콩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올해 첫 번째 연준 FOMC 회의로 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다수 참가자가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FOMC 회의록이 딱 공개되면서 주가가 팍 하고 가라앉았는데 마지막에 장이 끝나기 전에 마치 엔비디아의 실적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굉장히 쳐올렸죠. 그리고 나더니 엔비디아 실적이 대박을 났고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일 조정을 마치고 급등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저희 미진호에서 준비한 테슬라의 속보 뉴스를 비롯한 오늘 중요한 월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주여행 멤버십, 커피 멤버십,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